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넥타이를 해봤습니다. 너무 좀 우중충한 것 같아서 변화를 한번 쳐봤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넥타이를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양복이 제가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맥주 몇 마시고 그러니까 살이 찌고 난 뒤에 입을 양복이 없습니다. 이제 허리가 44, 뭐 우애가 이제 115, 이제 110까지는 대부분 다 있었는데 이제 115는 별로 없죠. 그래 이제 맞는 양복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잘 안 입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89, 그렇게 소원하는 80대, 89까지 제가 갔습니다. 이제 한 85 정도가 지금 목표인데, 85 정도 되면 양복 입을 게 되게 많죠. 그러면 종종 자주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한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역학 공부 잘하는 비법 그런 거 없냐?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비법이라고 생각을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이 탁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영상을 찍고 또 이거 비법을 전수하면서 그냥 탁 그저 뭐 평상복을 입고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깔끔하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자, 뭐 조금 비법이라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조금 크게 사주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무 사주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막 견본 사주 남자 음력으로 1964년 제가 64년입니다. 64년생이고 이제 제 생일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제 뭐 생일을 알라 그러게 제가 굉장히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제한테 생일을 부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빨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옷 헐레당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친한 사람 사주는 제가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 것도 이제 웬만하면 제가 안 보려고 그러죠. 왜냐면 보면 이렇게 편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 애가 언젠가 나를 배신하겠네. 이 애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게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 아니 그냥 뭐 배신하고 돈 떼먹고 가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친한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을 안 가지려고 웬만하면 사주를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좋은데 뭐 어떡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법 세 가지 그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뭐 이게 비법처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 북극성 3 프로그램 이걸 이제 제가 임대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 꼭 켜놓으십시오. 켜가지고 자기 사주를 넣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뭐 자녀분 사주나 뭐 집에 아저씨 아니면 뭐 집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연관된 사람 사주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주를 넣어도 되는데 맨날 우리가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보십시오.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눈에 익어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보면 뭐 붉고 파랗고 뭐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자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점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져요.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주가 딱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 이게 아무리 많아봤자, 자, 요거는 이제 프린트한 거죠. 프린트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여기서 쓰는 글자, 여기서 쓰는 글자, 여기서 쓰는 글자. 이게 아무리,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글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여기서 쓰는 글자, 요 대운이죠. 대운에서 쓰는 글자, 행운에서 쓰는 글자, 원운에서 쓰는 글자, 해봤자 10자밖에 없습니다. 그 10자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가지고 10자밖에 없어요. 예, 10자.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쓰는 글자, 요 밑에서 쓰는 글자들, 요 빨간 걸로 표시하죠. 요거 아무리 많아봤자 12자밖에 없습니다. 자, 축, 임, 묘, 진, 사, 오미, 신, 요, 술, 해 해가지고 12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막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걸 공부를 해라. 육신을 공부해야 된다. 육신을 하루에 조금씩 하고 읽으라. 그걸 100일만 읽으면 결국 책을 10번을 읽을 수도 있다라고 막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5번 정도. 예. 근데 안 하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라 그래도 본인이 안 하면 이거는 뭐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자꾸 하라고 잔소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까지 저는 잔소리를 할 거예요. 이왕 할거 공부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육신을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 근데 육신 해봤자 요 자기 사주에도 이제 육신 해가 세개 나타나죠. 세 개. 그다음에 대운에 또 이래 가지고 한 대운마다 한 개씩 나타납니다. 행운에 또 육신 나타나요. 월운에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육신도 자기 사주에서 그다음에 대운에서 행운에서 월운에서 끝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육신도 결국 비견, 급제,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편관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처럼 12운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12운성도 요 사주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요 자기 사주에 벌써 4개 나타나 있죠. 대운에도 12운성, 행운에도 12운성, 월운에도 12운성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말해봤자 12개밖에 없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 근록장세, 병사묘, 절퇴, 양 해요.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첫째 비결입니다. 그냥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 저는 이거를 외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외국. 자, 영어는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하시잖아요. 예, 하는데 이제 뭐 저기 남미 뭐 스페인어나 아니면 뭐 러시아말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뭐 중국말. 아, 중국 요즘은 중국말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만약에 러시아말로 이제 러시아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시바스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바스바. 그러면 이제 러시아어로 이렇게 적으면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고맙다. 이제 이 말을 밑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말 시바스바 밑에다가 한글로 시바스바라고 적죠. 시바스바 이렇게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육신 비견급제 식신상관 그 다음에 장생목욕관대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싹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외국어 공부하듯이, 처음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 밑에다가 한글로 적는 거예요. 고맙다를 시바스바, 러시아 말로 그렇게 적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할 때 생각나죠.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자꾸 영어 책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6일이니까 7번 일어나서 읽어. 그 다음에 7번 못 읽으면 또 이거 맞죠? 한대 맞고, 그 다음에 17번 해가지고, 또못 읽으면 또한대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읽으라는 부분이 요, 딱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럼 저는 안 맞으려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적습니다. 예, 그뭐 굿모닝 해가지고 하면 한글로 다 굿모닝 적고 선생님 읽으라고 그러면 그 한글을 읽는 거죠. 영어를 읽는 게 아니고. 예, 영어를 읽는 게 아니고 한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를 이거를 그대로 갑을 명령, 갑을 보면 을을 보면 이렇게 그대로 이 인식이 되고 그대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글로 갑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한글로 나무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한글로 큰 나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못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사주팔자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이거 육신을 비견이 뭐다는 걸 갖다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종얼종얼종얼 하고, 오감으로, 마음으로 인식하고, 비견하면 탁 그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어떤 의식이, 어떤 생각이, 이렇게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제하면 탁 떠올라야 됩니다. 상관하면 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상관들이 좀 야무지고 매매 말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관한테 하도 허니 많이 나가지고 상관만 하면 짜증이 나요. 상관하면 뭐 신경질 납니다. 그래가지고 상관하면 탁 떠올라야 되고 급제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그게 마음에서 어떤 의식들이 탁 이렇게 떠오르듯이 계속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하다 보면 그 의식이 떠올라요. 예,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딱 뭐라고 그러면 딱 떠오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글자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글자들을, 여기에 나오는 어떤 글자가 나오더라도, 이건 좀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가 나와도, 여기에 아무리 말해봤자 우에서 쓰는 글자 갑을 명정무기 10자, 밑에서 쓰는 거 자축이면 12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육신이 되풀이된다 그래도 비견급제 식신상관해 가지고 10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12연승이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도 장생목욕 관대해 가지고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4개 정도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봐 가지고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오감으로 체화 된다. 이게 외국어를 익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뭐 멕시코 같은 데 가가지고 한 5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멕시코 말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푹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푹 젖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 외국어는 기껏 해봤자 우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밑에서 자축이며, 그 다음에 비견급제, 뭐 식신상가, 그 다음에 장생목욕관대, 기껏 해봤자 4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책도 책이 없네요. 그 책에다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게 준비가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를 이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 동영상 100시간을 공부하는 걸 드렸습니다. 그게 또 무지막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강의로.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굳이 두 번, 세 번,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는 이열 글자하고, 우에서 쓰는 글자 10개, 요, 우에서 쓰는 거 10개, 밑에 쓰는 거 12개, 그 다음에 우에서 쓰는 거 육신 10개, 밑에서 쓰는 거 12운성 12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게 외국어를 그냥 외국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지
뭘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다음에 말을 뭐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일단 듣고 말을 할줄 알아야지 외국인들하고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방금 말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 몸에 완전히 이렇게 그대로 익혀야 된다. 그게 뭐 좋게 작용하니 나쁘게 작용하니 뭐 살이 있으면 뭐 어떻고 형이 있으면 뭐 어떻고 뭐 이런 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형충파해, 통변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살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욕지에 가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건 쓸데없진 않은데 그런 걸 먼저 배운다고 막 머리가 깨져요. 예,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방금 이거는 그냥 하루에 조금씩 읽기만 하면 100일이면 몸에 저절로 체화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자, 두 번째 비결은 저는 여러분들 시계 볼줄 알죠? 시계도 하나 갖다 놔야겠습니다. 아, 이할때 소품이 많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시계 볼줄 알죠? 예, 시계. 그러니까 시계에 보면 뭐가 적혀 있죠? 시계 보면 그렇죠. 몇 시, 뭐 1시, 2시, 3시, 4시 이게 적혀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적혀 있습니까? 몇 분, 뭐 1분부터 60분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적혀 있죠? 뜨뜨뜨뜻 해가지고 초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을 볼줄 아는, 시계를 볼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시계 보는 방법을 배우죠, 그죠? 예, 그걸 배웁니다. 예, 그러면 시계를 뜨고 보면 거기에는 몇 시, 몇 분, 몇 초가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배워서 시계를 볼줄 알았잖아요. 제말 이해되시죠? 시계를 처음부터 볼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시계 볼줄 알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도 시계 보는 거 배웠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저도 배웠습니다. 여기 오면 이게 1시야, 이건 2시야, 3시야, 4시야. 그렇게 그걸 다 배우고 나니까 아버지가 시계를 하나 사줘요. 그때 만화시계. 예, 만화시계인데 이 3일 차니까 이게 시계가 그냥 못 쓰게 됐습니다. 물들어가지고. 이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5천 원짜리 시계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시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가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돌리면 해주는 시계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 하나 사면 끼워주는 거. 그걸 하나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플라스틱으로 된 시계 그거 차고 다니면서 이제 애들한테 요 시계 지금 몇 시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시계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너무 신이 납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이 사주팔자 이게요. 시계하고 똑같습니다. 시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계 보는 방법을. 시계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 태어난, 요 대운이죠. 예, 대운. 이거는 이제 시계는 1시간, 2시간 단위로 흐르지만 대운은요. 10년 단위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칸 요거 딱 가게 되면 10년이 흘러버려요. 요거 한칸 가면 또 10년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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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 단위로 흐르는 시계예요. 이거 이 대운은 예, 10년 단위로. 그다음에 1년 운. 1년 운은 얼마로 흐릅니까? 1년 단위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한 칸이 1년입니다. 한 칸이. 예, 한 칸이 1년이에요. 예. 그리고 월운은 뭡니까? 한달 단위로 움직이는 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주팔자 이거를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계라고. 그러면 시계 보는 방법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듯이 사주 보는 방법을 이 사주라는 시계, 사주팔자라는 시계, 대운이라는 시계, 월운이라는 1년운이라는 시계, 그다음에 월운이라는 시계를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걸 잘볼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지 잘볼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시계를 봤어요. 근데 밤 11시에 어떻게 되면 자야 되죠. 밤 11시에 자야 되죠. 근데 밤 11시에 잠안 자고 일어나 가지고 막뭐 움직이고 뭐 저거 하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달밤에 체조한다 그러죠. 밤 11시에는 자야 돼요. 예. 그리고 아침 8시다.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 8시인데도 안 일어나면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팔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운의 시간, 그다음에 행운의 시간, 월운의 시간을 봐가지고 그때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밥물 때 되면 밥물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됩니다. 밥때 넘어가면 밥안안 줍니다. 물론 식당 가면 먹어도 되는데 식당도 뭐 런치 타임이 있어가지고 아 무슨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밥안 주는 시간이 있어요, 식당도. 그래서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일할 시간 되면 일해야 되고, 그다음 일어날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될 시간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이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지 각각의 시간들, 이 시간을 보고, 아, 내가 지금은 멈춰야 돼. 지금은 내가 투자해야 돼.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은 내가 돈이 안 되지만 이 역학 사주팔자를 공부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언제 언제쯤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 글자 안에 다 그게 돼 있어요. 예, 다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때, 지금. 당신이 뭘 해야 된다고 여기에 모조리 다 적혀 있어요. 그 시계를 여러분들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계 보는 방법을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해야 돼요. 사주팔자 뭐 별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별걸 유달신이 뭐 신기한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전환, 이게 두 번째 역학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주팔자는요, 사주팔자는 끝없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말해줍니다. 이 사주팔자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잘 되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예,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고생하지 마. 망하지 마. 아프지 마. 그냥 힘들지 마.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이 사주팔자는 여러분한테 끝없이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하고 보내고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은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운은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게 이미 딱 정해져 있으면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사실은 속으로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토론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어도 지가 옳다고 우길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그냥 막 입만 아픈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에서 안 좋은 운이 나타났잖아요. 예. 여기 행운에서 만약에 안 좋은 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정말 왜이 사주팔자가 여러분이 타고난 이 사주팔자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이 사주팔자가 여러분 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후차든 그거 하지 말라고 나쁜 운 이래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하죠. 예. 나쁜 운때꼭뭘 사고를 칩니다. 나쁜 운 때. 예. 그러면 좋은 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열심히 해. 그러면 된다고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한테 끝없이 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기고만장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운다 놓치고 난 뒤에 좋은 운이 다 가고 나면 다시 또 나쁜 운이 오죠.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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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다고 하다가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날려먹죠. 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너 망해. 이렇게 하면 너 힘들어져. 끝없이 나쁜 운이라는 걸 가지고 표시를 해줘요. 여러분한테 나좀 봐. 내말좀 들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죽으라고 안 해가지고 꼭 그대로 당하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눈을 가립니다. 이게 뭔 거니? 한쪽 눈은 욕심, 이쪽 눈은 뭡니까? 욕망.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으로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끝없이 뭔가를 이야기해 준다. 이야기해 준다.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 그거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일이 없는데 꼭 팔자대로 그대로 안 하고 여러분 멋대로 합니다. 예, 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멋대로 한다는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좀 웃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 잘하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글자들을 아무리 이게 많아봤자 결국 오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 그다음에 밑에는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묘술에, 그리고 오에는 장생무역 관대근력장세, 밑에는 장생무역 관대근력장세, 오에는 비견급자 식신상관. 이렇게 해봤자 키크다면 44개밖에 없다. 그걸 외국어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 그 하나하나의 글자들, 그 의미들, 그게 좋게 작용한다, 나쁘게 작용한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된다. 이게 제일 처음에 중요한 비법이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다. 두 번째, 이 역학은 시계로 봐라. 시계로. 여러분들 시계는 1시간 단위로,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주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10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한달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계 보는 방법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역학의 시계, 사주팔자의 시계 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걸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역학, 이제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역학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는 게 공부 잘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이 사주팔자는요, 세 번째 비결은 이 사주팔자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잘 되라고, 힘들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보내주는데, 죽라고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안 하죠. 그리고 이거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낭패는 피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그 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산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죠. 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산을 준비 안 하고 뭐 그까짓 거 해가지고 가면 비 쫄딱 맞고 감격을 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